증산 상제님이 남기신 갱생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생주, 다시 나는 주문이란 뜻이죠. 천 갱생치 갱생 인 갱생, 하늘이 다시 난다, 땅에 다시 난다, 사람으로 다시 난다. 이 뜻은 모든 종교에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신 분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돼 있고, 또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오신다고 돼 있고, 또 증산 상제님께서는 진인이 다시 오신다고 돼 있죠. 상제님이 진인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요것은 바로 그렇게 모든 종교나 예언가들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분을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갱생, 갱생, 갱생. 다시 온다, 다시 난다, 다시 난다, 다시 난다. 이 다시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아비 없이, 독생자로 나셨다 그러죠. 그렇게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로다가 다시 태어나서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난다는 이렇게 그 뜻이 바로 갱생, 갱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갱생, 갱생, 갱생. 다시 난다, 다시 난다, 다시 난다. 천인, 천지, 천천, 지인.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땅에, 하늘이 땅의 사람으로. 이 뜻은 이 하늘의 사람이 이 하늘의 땅에, 이 하늘의 땅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땅에다 감춰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반도에, 현재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휴전선 지역에 바로 그 하늘에다 감춰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요 위치인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여기 꼬불꼬불하게 점선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여기는 이 부분에는 휴전선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지러진 것을 이렇게 똑바로 규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이렇게 북한 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반, 또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반, 반반씩 해서 이렇게 합해가지고 약 600km평방미터가 됩니다. 서울시가 약 600km평방미터가 좀 넘으니까 서울시만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지를 남북한 정부로부터 취해복권지역으로다가 치유의 복권지로 위임을 받아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 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따라 배우게 할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인류의 아주 최종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나 예언가들의 그 예언서를 보면은 다이 역사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지지천 이 땅의 땅은 땅의 하늘이다. 이 땅에, 이제 지구의 이 땅은, 땅에 있는 하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하늘을 베껴 짓는다는 뜻이요. 즉, 하늘의 도설촌을 땅에다 베껴 짓는 것입니다. 인인인 지인천. 사람의 사람은 사람의 땅은 사람의 하늘이다. 바로 이 땅의 역사는 하늘이 펼치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하신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땅을 마련해서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이 다시 나고 사람이 다시 나고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통줄에 드는 것이고 성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이렇게 갱생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에 이르는 역사입니다. 이상입니다.